높은 효율성을 가진 미들급 모터사이클로 라인업을 확장한 B사의 모터라더가 F시리즈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F800S를 시작으로 ST, R, GS 등이 있는데요. 오늘 오토 매거진을 통해 소개해드릴 모델은 F800R 미들급 네이키드 바이크입니다. F시리즈의 가장 큰 매력이라면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는 차체와 적당한 힘을 덜 수 있습니다. 스로틀을 감는 양에 따라 라이드가 원하는 만큼 부드러운 감성에서 거칠은 면까지 포용력이 아주 넓은 모델이라는 장점 때문에 여성 라이더뿐만이 아니라 초보 라이더까지 아주 편안하게 조종할 수 있는 바이크죠. F800R은 지난 2008년에 데뷔를 했는데 지난해까지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오다가 7년 만에 풀체인지 가까운 변화를 단행한 모델이죠. 외형에서 가장 큰 변화를 들면 전조등이 방패형으로 바뀌었다는 점인데 비대칭 헤드라이트를 썼던 과거형에 비해 싱글 헤드라이트로 바뀐 점이 약간 이색적이죠. 네, 전조등 이외에는 기존 모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앞부분의 핸들은 기존 모델에 비해 깔끔한 디자인으로 정돈이 되었고요. 라디에이터를 감쌌던 옐로 탱크 좌우의 사이드 카울은 에어 인테이크와 슈라이드와 별도 구성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전자장치도 보강이 됐는데 ABS는 당연히 기본 사양이고요. 전자 제어 서스펜션과 자동 안전성 제어 시스템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버튼 하나로 서스펜션을 컴포트 노멀 스포츠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을 갖췄습니다. 네, 브레이크는 상급 모델에 사용되던 레디얼 마운트 브롬브 제품이 적용이 됐습니다. 엔진은 기존과 동일한 출백 98cc 순행 4밸브 병리연 2기통 심장입니다. 실제로 달려보면 시내 주행에서 리트당 한 18km 정도는 나오고요. 고속으로 종속 주행을 해보면 리트당 한 30km까지는 기록을 하더라고요. 공인전면 90km로 종속 주행을 하게 되면 리트당 27.8km, 120km로 종속 주행을 하면 리트당 20km라고 합니다. 건조 중량은 187kg인데 현재 양쪽 사이드에 박스를 포함하고 있어서 한 200kg에 약간 못 미치는 무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도심 주행과 투어에도 부족함이 없는 미들급 네이키드 모터사이클 F800R이었습니다.